자, 라스베가스 파이어2 골프장인데요. 저희는 이제 스노우 마운틴,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잘 친다는 우리 제이 선생님하고 이제 즐거운 라운드 할 겁니다. 자, 오늘 제이 일로 와. 누가 먼저 치는지. 먼저 쳐. 자, 우리 제이 씨의 샷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제이 파크. 저랑 제가 베가스 있을 때부터 정말 즐겁게 같이 라운드 했던 동생. 굿샷, 굿볼. 여전하구나. 땡큐. 기죽어서 큰일 났습니다. 저는 오늘 고고를 할 거거든요. 고고. 그래서 저기 정면에 보이는 벙커 쪽을 보고 칠 건데, 뭐, 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벙커 들어가겠다, 이건. 아, 벙커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기죽어서 칠 수가 없네. 아, 지금 티샷을 잘친것 같은데, 벙커 들어서 못친 거지, 뭐. 그래서 지금 남은 거리가 112야드예요. 112야드고, 살짝 걷어내야 되는데, 112야드를, 핀이 뒤쪽이라서, 자, 이번에도 고고. 잘 들어갔어. 조금 길었어요. 땡큐.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자, 저는 거의 온그린에 준하는 프린지에 딱 걸려 있어요. 근데 파이어트는 15가 나와요. 15, 15, 15. 약간 핀 하이로 해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린하고 거의 같아서 8걸음인데 스피드가 50, 15는 나오겠어. 우와, 큰일 났다. 근데 50, 15 오늘 경보 2단계, 경보 2단계, 브레이크도 2단계. 나이스. 저는 뿅점을 이제 찾는데, 미국은 이제 그린이 정직하니까 뿅점을 좀 찾는 게, 그리고 풀이니까 넣는다는 생각보다는, 그리고 들어 떨고 떨고. 지금 저하고 우리 박재원 씨하고 미국 사람 둘. 나이스 롤. 나이스 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컨시드는 모르겠고. 이게 최초의 좌점이니까. 0.1로 나온단 말이야. 20cm인데 40cm입니다. 40cm. 왼쪽에 40cm 보고 들어갈 건데, 확 휘네, 끝에. 그러면 60cm 정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완전 사살. 땡큐. 자, 저는 그냥 붙어서 컨시드를 받는 한 50cm에 붙었거든요.
야, 진짜 빠르다. 이건 무슨 베어스 베스트보다 훨씬 빠르네. 와. 어떻게든 뭐 첫 돌 파했으니까. 우리 박재환 선생은 진짜 공을 꼼꼼하게 쳐요. 오, that's good. 와, so fast, so fast. 끝 터치.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